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여행의 마지막 날이고 오늘 속초로 컴백해요. 지금은 해동용궁사 가는 길이고 부산에서 저는 부산에 좀 자주 왔었어요. 영화제도 왔었고 특강도 하러 왔었고 그랬는데 우선은 부산은 밤에 갈 곳이 많은 것 같아서 어제는 좀 쉬고 마지막으로 해동용궁사에 왔습니다. 제 기억에 이곳이 진짜 아름다웠었기 때문에 올라가기 전에 꼭 보여주고 가려고요. 저도 오랜만에 다시 가고요. 근데 부산이 제가 느낀 게 굉장히 정비가 잘 됐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뭔가 다 정비가 된 느낌?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완전 고층 빌딩이 너무 많고 도시라서 예전 부산의 그 느낌이 사라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저의 느낌은 역시나 이곳에 관광객들이 많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만들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해동용궁사 앞에 분명히 먹을 것도 한 개도 없어서 목말랐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이 앞에 난리입니다. 가게도 굉장히 많고 마실 것도 많고 근데 화장실은 공중 화장실 이용해야 돼요. 가게 화장실 없어. 해동용궁사에 한 몇 년 만에 오는 거였지? 할머니 할아버지들 단체 관광 오신 분들 이름표 걸고 있어. 귀여워. 12지는 동양 철학의 근본이며 우주의 진리. 그러다. 그래서 이렇게 12지가 이렇게 쫙 있네요. 자기 띠에 가가지고 사진 찍는 거야. 강아지 무섭기야? 나 이거 말하면 원숭이 띠 켰어? 켜있어 계속. 원숭이 띠잖아. 자기 무슨 띠야? 원숭이 어딨어? 자기 무슨 띠야? 난 돼지. 돼지. 나 잔나비지. 원숭이가 잔나비잖아. 어디? 잔나비. 한 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해동용궁사. 나 지금 이거 찍으려고 할 뿐이야. 이거 찍을 거야? 가자. 바다도 좋다고. 한문이냐? 한문 잘 모른다. 해동용궁사 몇 년 만에 온지 모르겠네요. 진짜 옛날에 왔었어요. 되게 많이 발전했고 여기서부터 들어가면 됩니다. 배 만져 빨리. 배 만져. 카메라 대는 배 만져. 아들 낳고 싶어? 아 아무거나 만져 빨리. 아씨. 삐. 왜 배꼽 찢으냐 만지라니까. 난 딸이 더 좋은 것 같아. 모르겠어. 누가 쓰레기 이렇게 버리냐. 진짜 짜증난다. 장수 계단. 자, 양심을 버려. 어떻게 쓰레기를 버리고 가지? 내가 이 세상을 오늘 때는 어느 곳부터 왔으며 죽어서는 어느 곳으로 가는겨. 재산도 벼슬도 모두 놓아두고 오직 지은 업을 따라갈 뿐이네. 업. 업보야 이렇게. 뭔 소린데? 그러게. 바다 치나 보다. 되게 세게. 속초에서 아직 검은 고 소리도 못 들었는데 학업 석집을. 저희가 날을 잘못 선택했네요. 지금 금요일 오전이거든요. 난리입니다. 부산에 다 열로 모였나 봐. 올라오는 사람들 표정 이렇게 다들 지쳐 보이네. 여기 꽤 걸어야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아니면 사람들이 되게 치여서? 외국인이 진짜 많아요. 막 굉장히 다양한 국적. 인도와 적도 보고 유명해. 해동용궁사 같은 사실 절이 없죠. 찍힌. 아.
자고. 야, 어디까지 뛰겠다. 야, 우산 지팡이로 쓰자. 싫어. 싫어? 어. 여기 봐봐, 옆에. 우와. 바다에 있는 저를. 난리네. 여기 공사하네요. 이런. 이런. 그리고 저 되게 오래된 저건 그거라고 했어. 행운의 동전전. 동전 던지라고? 안 던질 건데. 근데 저 신인지 스님인지 표정 봐. 표정이 다들 잔망스러운 표정들과 행동들. 볼까? 이런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거는 이런 거는 그렇고 저 가운데만 옛날 거. 그지 돌 깎은 지 얼마 안 된 거 같아. 돌들이 은지은지한. 잘못 걸렸어요. 단체 관광에 완전히 같이 가고 있어요. 진짜 이게 바다까지 바로 앞에 있는 거잖아. 바다 위에 지어진 거래요.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찰 해동용궁사. 이 사람 흉내내 볼래? 사람인지 신인지. 맞아, 저 가게에서만 아이스크림 딱 하나 팔아서 천국이었단 말이야. 아무것도 막 목말라 죽겠는데 저기서 아이스크림 먹어서. 바뀌었어, 많이. 엄청 많이 바뀌었어. 이게 무슨 사람 전쟁입니다. 설거지. 합창단은 뭐지? 해동용궁사 합창단은 할래? 되게 뭐냐? 여기가 더 비싸, 밖에보다. 밖에 여기보다 훨씬 비싸. 원래 이런 게 없었어. 진짜 바뀌었어요. 제가 진짜 오랜만에 왔나 봐요, 부산. 아니면 여기를? 여기는 부산 여행의 끝이라고 하죠. 왜냐면은 바로 올라가면은 기장이고, 기장하고 해운대는 굉장히 멉니다. 패셔니스타다. 이거 하는 거야. 내려와서 이게 있나봐. 아기 부처님 깨끗이 씻겨드리면 마음속에 번뇌를 씻어내고 지혜야 보고 성척에는 지혜. 세 번 해야 돼 이 아기. 아기 부처식. 근데 아기 부처치고는 머리카락이 너무 많은데요. 아기 부처 어딨어? 몸 씻기로 했는데 문 잠근 거니? 아기 부처 씻기라고 하는데 아기 부처를 못 찾겠네요. 아, 저 안에 있네. 아, 저거를 물로. 아, 해봐. 세 번 하는 거야, 세 번. 식수관은 약속물이래. 맞아, 근데? 어, 맞네. 그렇게 하는 거. 오케이. 세 번까지 하는 거야. 먹을래? 어? 안녕. 먹지 마, 먹지 마. 저는 사실 이렇게 생긴 줄 알고 웃긴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소원을 성취하기는 20회, 4분만 하세요. 어떤 소원을 빌 건데? 소원은 비밀. 저기는 소원 등이랑 돈 내고 소원 쓰기. 여기서 걸어놓는 거죠. 돈 내고 소원 쓰기. 돈 내고 인테리어 도와주고. 아, 돈 내고 인테리어 도와주기. 근데 이렇게 하니까 예쁘긴 하다. 근데 소원은 마음속에. 해수관은 대불이 이쪽 위에 올라가야지 볼 수 있네요.
위. 고고? 고고? 해수 가능 대부분이래. 어. 경사가 되게 심해요. 근데 그렇게 높은 것 같진 않습니다. 경사가 심해서. 사람들이 밑에 되게 많은데 올라올 엄두를 잘 안 내시는 것 같은데 올라올만 합니다. 매 순간 행위를 마지막 순간인 것처럼 완전히 살아라. 마음에 드네요. 현재 있는 곳에 있어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놓치게 된다. 그래서 제가 인생 중대사를 결정했지요. 인생에 한 번뿐이고 경험을 해야 후회를 해도 후회를 하지 않죠. 정숙. 됐어? 응. 입구 반대쪽으로 내려가면 돼요. 여기도 자연으로 만든 돌계단. 자기가 부의 상징이라며. 방금 짝꿍이 인도 가족 사진 굉장히 많이 찍어줬어요. 그러니까 인도 분들이 꽤 많이 오는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똑같이 따라한다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길. 자, 소원이 이루어지는 길을 아이고 걷읍시다. 와, 중국인은 부딪혀도 그냥 뚫고 가네. 자기야 여유주래. 해동용궁사가 아름답긴 해요. 근데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 이거 지금 수능 그거 기도래요. 수능 기도. 어, 용궁사 출구는 따로 있네. 아, 좋다. 공양미 300석에 심청이가 몸을 던졌잖아. 300석이면 얼마냐? 백금 1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인 거지. 300만 원에 심청이 몸을 날렸어. 겨우 300만 원이 목숨값이었어. 여기에 있는 그
그 스님들은 다 굉장히 표정도 다양하고 모습도 달라요. 그게 되게 재밌다. 재밌네요. 어. 딴 데 어디 들릴 거야? 아니, 여긴 없어. 여기 끝일 것 같은데? 입구 출구 나뉘어 있는 게 너무 좋네요. 그래서 사람 많은데 뚫고 가기 싫었었는데. 나가는 길에 이렇게 대나무 있는 건 좋다. 저기도 대나무 심어주지. 진짜 오늘 안 났어? 해동용궁사 구경 잘했습니다. 저기 안내문 있으니 한번. 여기. 아, 이게 용 모양이야? 우와. 억지다, 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아라. 너의 미래를 알고 싶어. 저기서부터 읽어야지. 아. 너의 과거를 알고 싶거든. 지금 네가 받고 있는. 다시 읽어야 돼. 오디오 너의 겹쳤어. 너의 과거를 알고 싶거든.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것을 보고 너의 미래를 알고 싶거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아라. 지금 받고 있는 것을 이 몸이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결국 과거로 인해서 현재가 있는 거고 미래도 지금 하고 있는 거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는 당연한 말입니다. 당연한 말을 써놨어요. 근데 저게 용 모양인 거는 지금 알았어요. 해동용궁사 안녕. 귀엽긴 하다. 그립톤 많아. 불교인 사람은 좋아하겠다. 안녕히 가십시오. 굿바이. 지금 날씨가요. 지금 10월인데 여름이에요. 너무 더워요. 다행히 여기 주차를 해가지고 이제 떠나야겠습니다. 시원한 곳으로. 속초로 돌아가는 길에 바다 앞에 카페에 왔어요. 올라가면서 멋있는 곳 들리면서 컴백홈 하려고요. 와, 여기 무슨 박물관 같냐? 우와. 좌석 지금은 많지 않을까? 와. 더워서 밖에서는 못 앉고 위에 자리 많네. 밖에 시원한가? 한번 나가볼까? 방금 들어올 때 더웠는데 바다 그래서 많네. 아, 너무 좋아. 저는 제가 느낀 게 사람 많은 거 별로 안 좋아. 덥다. 어, 이 위에도 있고. 일로 가볼까? 아, 관계자의 출입 금지다. 근데 여기 진짜 경치 좋네요. 정말 바다 코앞. 바다 코앞 카페. 간절곳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속초로 돌아가는 길에 아름다운 곳들을 멈추면서 보고 있어요. 여기도 몇 년 만에 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느낀 게 점점 이렇게 주차장 시설도 좋아지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여기 되게 큰 느린 우체통 있었는데 어딨지? 아무튼 사진 한번 찍어야겠습니다. 특히 소만길입니다. 1구간 연인의 길, 2구간 낭만의 길, 3구간 소망의 길, 4구간 사랑의 길, 5구간 행복의 길. 이것도 진짜 시간 많을 때 걸으면 재밌겠다. 근데 나사해수욕장 여기 지나갔던 것 같은데. 간절곳은 한반도에서 해가 가장 일찍 뜨는 곳으로 유명해서 해맞이 행사가 매년 열리죠. 저도 유튜브로 봤었어요.
지금 여기 소망의 길이래요. 이게 울산 12경인가 보다. 해파랑길. 아, 해파랑길 봤었는데. 동해는 정말 아름다워요. 동해바다가 최고. 저 여기 화장실 깜짝 놀란 게 안심 반사경이 설치돼 있어요. 불법 촬영 방지하는 그런 화장실 처음 봤어요. 여기가 1월 1일에 항상 여기서 촬영을 하죠. 일출 가지산 사계 신불산 억새평원. 지금 가을이라 있으려나? 근데 날씨는 여름 같아요. 방구대 암각화와 천전리 각석 울주 팔경. 여기가 울산인데 울주인가? 외고산 옹기마을 대운산 내원암 계곡 작괴천 작천정 계곡. 발음 어렵다. 파레소 폭포. 한 군데도 안 가봤어요. 여행을 많이 다녔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나라도 갈 곳이 진짜 많습니다. 아 맞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문무대왕릉 있는데 거기도 들려야겠다. 대왕암이랑 자기 한 번도 안 가봤지 다. 오, 원래 부산 살짝 들리고 제주만 여행하려고 했는데 전국여행 좀. 동해 전국여행. 가자. 갈 길이 바쁘다. 제가 왔을 땐 이런 거 없었거든요. 정크 아트 전시장이네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놀 수 있게끔. 간조유곶 등대는 저쪽에 있고. 근데 느린우치측통 어디 있는 거지? 해양박물관 있고. 그러네요. 대왕암 주차장에 왔는데 완전 편한 게 3층에 연결이 돼 있어요. 안 그럼 여기로 이렇게 걸어서 계속 가야 되는데. 그리고 전기차 급속 충전기도 있고 완전 좋습니다. 와, 주차를 하면 바로 연결이 되는 이 센스? 제가 대왕암을 그때 퇴사형 때 가고 싶었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못 갔었거든요. 그리고 출렁다리가 10월 14일까지만 개방한대요. 오늘은 10월 11일이니까 완전 행운. 사실 좀 무서울 것 같긴 한데 한번 가볼게요. 옥상에서 나무 계단으로 가서 가면 된대요. 그리고 아, 계속 휴장하는 게 아니라 축제를 해서 그런 거구나. 3층으로 올라와서 지금 안내하는 데 가고 있습니다. 저기 사전 무인 정상. 아, 이제 해가 좀 떨어지니까 평일 2시간 무료. 맞아, 평일 2시간 무료 주차도. 완전 좋잖아. 그러니까 내가 진짜 오랜만에 오긴 했나 봐. 이런 게 다 만들어졌어. 내 까마귀가 우리나라에서는 흉조지 외국에서는 길조예요. 그러니까 길조로 생각하는 걸로. 여기. 왜 혼자 여행할 때 그럴 수도 있지. 나도 여행 혼자 다녔을 때 그랬는데 뭘. 사람 없는데 한 명이 있으니까 이제 무서워. 힘들다. 까마귀도 계속 울고. 시체 있나? 왜 이렇게 울어? 대왕암은 신라 문무대왕 왕비가 죽어 나라를 지키는 호국용이 돼서. 여기 출렁다리네. 이쪽으로 가야 되네. A코스로. 바위섬 아래 잠겼다는 이야기. 여기 들린다면 문무대왕릉도 들릴 거거든요. 제가 그때도 또 비바람을 맞으면서 봤는데 제가 좋아하는 바다입니다. 30분 전설 바위길? 일로 가야지 출렁다리 탈 수 있어. 오케이, 전설 바위길. 고고. 렛츠고. 그만, 여. 렛츠고, 여. 신난 바위가 없는 여. 신났어. 제가 계속 흰둥이를 운전해가지고 충전을 했어. 여기도 주차장 있네요. 바로 옆에 주차장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주차한 데가 새로 생긴 데고 여기가 옛날부터 있었던 데. 마음스터치다. 여기 먹을 거 이렇게 쫙 있고.
사전 무인 정산소. 출렁다리 400m. 여기가 대항항 입구 똑같습니다. 왼쪽으로 가야 출렁다리에요. 무슨 까마귀 동네인가 보네. 오늘 까마귀 여기 동창회 하잖아. 아, 그렇군. 근데 깍깍이 아니라 꼭 아아 이러는 것 같아. 진짜 바쁘다 바빠. 바쁘네요. 카메라 들고 다니는 건 역시 바빠. 소나무. 정말 조성을 잘 해놨어. 근데 출렁다리가 언제 생겼지? 저... 그리고 다행인 건 지금 바람이 안 불어요. 바람 불면 무섭단 말이야. 위에서 사람들 뛰어도 출렁거릴 거 아니야. 아, 뛸 수도 있겠다. 사람들이 뛰겠지. 출렁거리는 거 느껴보려고. 저 그때 퇴사 여행할 때는 완전 비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때는 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 왔었어요. 아, 종료 6시까지네요. 그리고 무료 입장. 그럼 돈 받은 건가 보네. 출렁다리 출구에 계단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10월 11일인데 21.6도가 말이 되나요? 지구가 망하고 있어. 아, 왜 이게 돼? 안녕하세요. 네, 블랙힐로 돌아 나가시면 됩니다. 일방 통행이에요? 예. 일방 통행이라고. 그 전에. 우측으로 가라고. 아. 올 때는 어디로 와? 아, 올 때는 절로 오나? 올 때는 네, 어디로 와요? 여러 갈래가 있어요. 아, 그럼 저렇게 해서 돌아오면 되는구나. 네. 가. 왜? 아, 오줌 싸겠다. 아. 아니, 여긴 괜찮지. 저기서부터 출렁이야. 여긴 고정돼 있잖아. 대왕은 출렁다리 처음 걸어요. 뭐 죽진 않겠죠 뭐. 근데 만약에 지금 그래도 사람들이 적은데 만약에 많이 있다 이러면은 출렁출렁하잖아, 무서울 것 같아. 누가 움직이잖아. 이거 누가 움직이는 거? 어? 움직이는 거 이거. 아, 사람들 무게 때문에 출렁거려서 출렁거린가 보다. 어, 근데 만약에 진짜 이거 건너는 사람 많으면은 좀 무서울 듯. 술 한 잔 먹은 것 같아. 아버지 한 잔 했다. 난간을 흔들지 마세요. 아버지 한 잔 했다. 근데 여기 애들도 갈 수 있나? 응. 완전. 여기 애들 가는 것 같아. 근데 완전 애기들은 안, 못 가겠지? 울산입니다. 맞아. 그리고 정말 신기한 게 짝꿍이랑 저랑 둘 다 울산에서 태어났어요. 물론 기억은 안 나고 저는 태어나기만 여기서 태어났는데 그런 것도 신기합니다. 아, 괜히 무서워했네. 한 개 더 무섭네. 별로 출렁거리지도 않아. 나는 이게 쇠가 아니라 진짜 출렁다리 안 건너봤구나. 나무로 된 데가 있어. 진짜 그 뭐냐, 이렇게 줄 묶어 있고 완전 흔들거리는데 그런데도 건너봤어. 와, 이거 움직이잖아. 움직여야지 출렁다리인데. 그러면은 이름을 바꿔야지 안 움직이면. 근데 저 앞에 분들은 좀 무서워하는 듯. 멀리서 봤을 땐 되게 길어 보였는데 뭐 그렇게 안 긴 것 같고. 그 다음에 저기로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데 그냥 출렁다리로 건너서 저기에서 걸어가면 돼요. 이것도 센스네. 내가 아까 저기로 갈래? 라고 했는데 그러면 두 번 일할 뻔했네. 아니다, 이렇게 해서 거꾸로 되는구나. 아, 그러면 일로 가는 게 맞는 거네. 그렇군. 여러 갈래 길이 있는데 다시 오는 건 이쪽으로 가는 것만 된다. 아, 그럼 일로 잘 들어왔다. 대항암 입구에서 출렁다리로 들어오세요. 그래야지 출렁다리를 건널 수 있습니다.
거꾸로는 못 간대요. 출렁다리 다 건넜습니다. 생각보다 안 무서워요. 고정이 돼 있어서 안 무섭고 경치 굉장히 아름답고 좋습니다. 일방통행이라 일루는 못 들어가요. 일방통행 진입금지. 아 몰랐는데 솔방울을 다 쓰시네요. 사람들이 걸고 넘어질까봐 그런 거래요. 나도 도와줘야지. 발로 차. 발로 차서 치워주기. 일로 가면 전설 바위 길인데 이렇게 해서 출렁다리 타려면 이렇게 해서 일로 와야지 이렇게 출렁다리 타고 오는 거. 아. 근데 자기야 여긴 가야 돼. 여기 왔으면 가보면 알아. 시간 없어도 여기는 가야 돼. 여기 운동기구들이 막 있네요. 일로 가서 절로 나갈 수 있네. 저 사람들 저기 있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대항암이 내가 옛날에 왔을 때 기억이 출렁다리 없었을 때는 직진으로 가서 바위들만 있었어. 그래서 원래는 이것만 있었어. 사람 다 일로 가잖아. 제가 속초에서 등대 여권을 받았거든요. 근데 바로 여기 있었어요. 간절구 등대는 스탬프가 여기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드네요. 여기 아니면 여기? 속초에서 등대 박물관에서 등대 거 있잖아. 거기서 등대 여권을 또 받았거든. 파랑새. 그래서 등대 여권. 어. 등대 있는 곳마다 찍는 거. 어, 그 여기 있을 것 같아 스탬프 왠지. 그래서 사익길 다니면서 도장 찍으면서 이건 또 언제 다 찍냐 이랬는데 여기 왔네. 여기 있네. 울기등대. 울기등대 스탬프 있었어. 울기등대. 또 화장실 있다. 확인했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기등대. 여기 스탬프 있는데. 아, 난 이렇게 장갑 떨어져 있으면 좀 무서움. 누가 손 버리고 갔냐? 저기 위에 있네 화장실. 저기 위에 저 건물에. 낭만적이다. 막 이렇게 시들이 있고요. 울기등대, 점등. 우와, 근대 문화유산. 와, 이 아저씨 노인가 바다다. 저 노인가 바다 책 진짜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게 볼 때마다 아드레날린 솟는 책. 노인가 바다. 고기 못 잡고 고기 큰 거 잡았는데 고기 잡은 거 다 먹어가지고 돌아왔을 땐 고기 한 개도 없고 진짜 억울한 할아버지. 여기 안에 스탬프 있을 것 같은데. 아, 잠겨 있네. 아, 등대 여권 집에 있는데 속초 등대에서 받은 건데 울기 등대 여기 있어. 이거 자동으로 자동문이야. 이거 어디서 찍냐? 종이 없어. 종이 여기 없어? 울기 등대 스탬프를 만날 줄이야. 안녕. 아무튼 바위를 빨리 가야 돼. 여기까지 왔는데. 들렸다 가야 돼. 읽고 싶지만 시간이 없다. 문무대왕릉도 들릴 거거든요. 존경하는 대왕님입니다. 근데
아름다운 곳 들리면서 천천히 가라고 짝꿍이 분명히 그랬는데 이러다가 내일 도착하겠다고 저한테 방금 그랬어요. 까치다 까치. 좋은 까치야? 까치. 저기 스탬프가 있었어. 건강체크. 이거 야 나무를 얼마나 부딪혔어 여기. 나는 거 봐. 등대 거기도 올라가면 이거 있어. 그래서 나 찍었어. 나는 날씬이었어. 근데 지금은 모르겠다. 한두 달기 할 때는 맨날 수영하고 먹는 것도 그냥 먹는 둥 마는 둥 해서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 잘 먹고 운동도 안 해가지고 저거 아마 바뀌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요. 제가 예전에 갔던 데가. 저 고양이도 있다. 저기 생 원래 저기 가서 사진 찍는 거거든. 저기였어. 내가 옛날에 갔던 데가. 농이 승천해야 되는데 전날에 과음해가지고 숙취로 떨어진 거 아니오? 승천하다가. 방금 짝꿍이 용이 떨어진 건 이유가 음주 때문이래요. 집에 못 가는 거 아니야? 숙취 못 가는 거 아니야? 갈 수 있어. 술 담배를 안 해서 사실 너무 좋아요. 여기였어. 그러니까 가는 길이 여기밖에 없었는데 이게 생긴 건가? 나 점점 내려가면서 선글라스가 자동으로 쓰여지려고 하고 있어. 우와. 선글라스 이마로 쓰기. 눈 두 개 대기. 눈 두 개 대기. 그런 아저씨도 봤는데 눈 두 개 대기. 눈은 원래 두 개야. 눈 네 개. 아 눈 아 눈 네 개. 우와 저기 진짜 노인가 봐. 나 한 명. 딱 한 명. 단체. 여유만 있으면 여기 해안 산책로를 걸으면 좋습니다. 지금 시간 없어. 해진다 이제 해진다. 해가 진다. 여기 한번 쓱 가서 가야죠. 옛날에 여기 왔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진짜 아름다워서 좋아했던 기억이 있어요. 진정한 어부. 진짜 아름답네요. 어? 제 검은 고양이다. 기사 한번 찍어. 야 줄로. 그러니까 꼬리가 잘렸나? 그리고 여기 사실 내가 가고 싶었던 데였어요. 아 해녀가 직접 채취하는. 내가 언니한테 가서 먹고 싶다고 한 데가 여기였어. 대왕암 해녀가 직접 채취하는 자연산 해녀. 우와 멋있다. 안녕. 안녕 나비. 안녕. 아기 같은데 얘 아직 아기. 얘 아직 아기야. 안돼. 가까이 가니까. 대왕암의 전설. 동물을 정말 사랑해요. 뭐 지나치질 못해. 바람 나머지 바람개비는 어디 갔냐? 바람에 날아갔나? 저분 멋있네요.
거긴 간절곶. 근데 여기도 끝이지. 지도상에서. 가지 봐. 여기까지만 가던가. 저기 저기 위에가 그 꼬리 모양이라는데 이게 도대체 그게 지금 우리 여기 있는 거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 자연입니다. 대항암 한 언제 왔지? 대항암은 한 7, 8년 전에 왔던 것 같아요. 그때 한 약 그때 특강 때문에 왔다가 왔었던 것 같은데 발 조심해. 저기 360도 카메라로 찍고 있는데 궁금합니다. 어떻게 나올지. 예술이네요. 역시 사진 좀 찍어야겠습니다. 해가 지고 있어요. 근데 아직 5시 안 됐는데. 갑자기 이 아름다운 자연에 고무장갑이 떠다니고 있어요. 쓰레기 누가 버린 거야? 진짜 저런 거 볼 때마다 너무 속상. 나도 솔직히 올라올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올라와야 돼. 이런데 정상입니다. 저기 울기 등대. 일단 걔가 얘를 보내줘야 될 게 얘를 장가를 보내야 돼. 장성구에서 두 군데를 위원장에 너무 아름답네요. 이제 문무대왕릉 보러 갈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 3만원. 아, 그 계좌이체 해드려 되나요? 카드, 카드 안 되잖아요. 카드는 안 되죠. 그러니까 계좌이체 해드릴게요. 아. 먹어봐, 돌멍이다. 왜 이런 곳은 카드가 안 될까요? 드디어 먹어보는 돌멍게. 이게 그렇게 맛있다고 해서 이게 3만원입니다. 현금. 현금만 가능. 근데 완전 바다 코앞이고 여기 대항암 구경하고 여기에서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언제 오겠어. 그래서 경험하기로 했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달다 그랬는데. 경주 주상절리 왔습니다. 아, 주상절리가 울진에서부터 쭈르륵 있는 거구나. 지금 사실 해가 져버렸어요. 그래서 주상절리가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 왔으니까. 아, 여기가 아닌가? 근데 여기 낚시하시는 분들 되게 많네요. 근데 불을 꺼놔도 보이나? 여긴 읍천항이네. 여기에 주차를 하고 주상절리 걸어야 되나 보다.
저긴가? 아니야, 근데 주상절리 찍었을 때 여기로 나왔어. 그러니까 내비를 잘못 찍었다고, 여기라고. 지금 어딘데? 아, 더 위로 올라왔네? 내비를 잘못 찍었네. 여긴데. 그럼 어쩔 수 없다. 그냥 식당 가야겠다. 근데 여기까지 339m밖에 안 되는데. 그래? 근데 주상절리 1분인데 차로 가면. 가자. 아, 이쪽이 맞네. 맞아. 그래, 나 제대로 찍었어. 그러니까 차를 주차할 데가 없어서 여기로 하고 걸어서 가라는 얘기야. 이렇게 도보로 가. 도보로 가다 보면 식당 나오겠네. 걸어서 식당 가. 그게 나을 수도 있겠다. 자기 좋은 생각이다. 어차피 아니면은 12분 거리다. 아, 안 돼? 도보로 가면 12분. 근데 주 봐봐, 저 검은 게 주상정일 걸? 저 시꺼먼 거? 그러니까 저기 비 디는 데 있잖아. 저 아래 돌들이 아마 깍두썰기처럼 돼 있는 주상절일 거야. 아이, 밤에 저기 가면은 가까이 가면 보이나? 아, 모르겠어요. 아무튼 다시 밥 먹으러 가야 돼요. 라스트 오더. 저녁은 먹고 가야지. 배고프면 짜증낸다고. 밥은 먹어야지. 여기는 읍천항입니다. 열심히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이곳에서 밥 맛있게 먹고 그 3대 대통령 셰프셨던 분이 차린 곳인데, 와,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저는 칼국수랑 보쌈이랑 낙지 만두 포장했어요. 다 먹고 남은 거. 지금 완전 깜깜한데 바로 건너편에 이렇게 가는 곳이 있어서 우선은 가보겠습니다. 불빛이 있는 곳이 있어서. 아주 아주 느리게 집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여기 할리스는 주상절리가 보이겠다. 근데 여기 주상절리 조명 안 했으면 안 보일 테고. 여긴 뭐냐? 여긴 뭐냐? 커피집이구나. 주상절리 전망대가 있어요, 다행히. 불이 켜있는 거 보니까 아직 문은 안 닫았겠죠? 여기도 고양이가 있네. 안녕, 왜 우니? 왜 울어? 달라고. 배고파? 달라고. 먹을 게 없다, 야. 건축문화재 수건축상수상. 저희 이거 올라갈 수 있겠죠? 여기도 주차할 수 있네. 아, 이런 입장 마감. 아, 입장 마감. 네가 알려준 거지, 입장 마감이라고. 가지 말라고. 소용없다고. 입장 마감 6시. 얘가 알려준 거 가지 말라고 헛수고한다고. 돌아가야겠다. 비기바. 우체골 주상절리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이게 어딨어, 주상절리가? 용암이 솟아나오다 거든요. 어? 맞아. 맞아, 보이네, 그래도. 근데 여기 화면은 찍힐까? 저 옆에 형상도 있어. 어. 모양. 완전 야간에 온 주상절리. 요걸 보고 주상절리 나오는 거? 지금 카메라 찍혔거든? 잠깐만. 봐봐, 카메라로 보인다? 밤에 아이폰으로는 찍히네요, 카메라. 근데 여기도 찍힐 수 있어. 되게 멋있을 것 같다. 그지? 나 여기 처음 와봐. 여기 경치 낮에 오면 되게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화산이 빚은 주상절리. 아, 모형 아니야. 실제로 저 위에 있는 돌을 기증한 거야. 이 돌만. 움직이던데 이거? 그러니까 그 돌을 기증한 거야. 모형이 아니라 화산이 빚은 주상절리 중 한 조각인가 봐. 근데 이거에 막 모여가지고 둥근 모양으로 있었던 거야. 여기 나와 있겠네. 부채꼴 주상정리. 부채꼴 주상정리야, 여기는. 전리. 그러니까 이렇게. 출렁다리 됐네. 우리 출렁다리 건넜잖아. 아니야? 다른 출렁다리. 다른 출렁다리야? 아, 여기 볼 게 되게 많구나. 여기 해안가별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리. 아, 누워있는 주상정리. 어디 누워있어? 일어나라 그래. 왜 누워있어? 얘는 이렇게 일어나!
이놈아! 왜 이래? 술 안 먹었습니다. 술 못 하십니다. 이 여행의 끝은 문무대학릉입니다. 지금 완전히 해가 져서 안 보이는데 제사 지내는 날인가 봐요. 바로 저기에 문무대학릉이 있거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장소예요. 문무대학릉이 바다 안에 이렇게 있는 거. 와, 근데 너무 귀한 그 경험을 하네요. 이걸 언제 보겠어? 처음 보고. 저기 근데 이런 거 다 있는 거 보니까 하나가 좀 그러니까 저기 문무대학릉 앞에서 이렇게 하나 봐요. 근데 문무대학릉 설명은 저기 있는데? 저쪽에 있는데 문무대학. 되게 신기한 경험이다. 문무대학릉은 저기 있어요. 여기도 하시는데 지금 옆에? 여기는 민박이네. 방생고기. 기득발 좋아요. 문무대학릉이라고 검색하니까 자동 검색어에 구시락 떴어. 아. 기득발 생고. 무허가 구판에 경주 몸산. 무허가 구판. 2024년 5월 15일 날 신문 기사네. 무속인들 사이 기득발 생고수도 유명. 10여 년 전부터 몰려 무속 산업 형성, 불 피우고 낙차 쓰레기 투기로 눈살을. 아무튼 신기합니다. 제가 낮에만 왔었는데 밤에 오니 이런 것도 구경하네요. 제가 퇴사 여행 할 때 막 비바람을 맞아가면서 문무대학릉을 봤었거든요. 그 이후로 지금 한 그때 4월이었으니까 5, 6, 7, 8, 반년, 6개월 만에 기도방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장소가 그런가 보네. 문무대학릉 때문에 여기가 신발이 좋다고 유명해졌대. 우와, 이거 하나 먹을까? 하나 자본의 커피잖아. 그래? 아메리카노도 있어. 신기하다. 근데 난 아무튼 신기해. 이 동해의 소신이 됐다는 이야기 때문에 무속인들 사이 이곳이 기득발 센 곳으로 통한대. 문무대왕 그 표지판 저기 있거든? 저기까지만 가고 가자. 저희의 여행은 이곳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일집이 있었어야 되는 자리에 다 없어지고. 근데 이 조그만 것들은 뭐야? 따개비. 따개비? 그래, 나는 항상 주차를 엿다가 했었어. 밤에 온 건 처음입니다.
문무대왕릉. 우리나라의 유일한 수중릉. 이곳은 삼국통일을 완성한 신라 제30대 문무왕을 장사 지낸 곳이다. 그러니까 통일국가를 완성한 그 왕의 릉이 바다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 되게 좋아해요. 멋있어서. 흉기도 흐르렀대, 부속인들이. 응? 철거한다고. 20년 8월에 부채기랑 중장비 동원해서 무허가구 땅 30여 곳 철거했는데 이 과정에서 부속인들이 흉기를 휘두르게 됐대. 삼국사기에서는 문무왕이 내가 죽은 뒤 바다에 용이 되어 나라를 지키고자 하니 화장하여 동해에 장사 지내라 라고 유언하였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맨날 저 시험에 나왔던 만파식적 되게 멋있는데 밤이라 안 보여요. 카메라에는 찍혔기. 어찌되었든 저희 공연, 아니 공연이랬죠. 저희 여행은 문무대왕릉에서 마칩니다. 마침 반달이 떠있네요. 열심히 또 흰둥이 운전을 하며 가겠습니다. 안녕.